탐지훈. 김국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국찬의 석점 명중시킵니다. 김국찬. 이렇게 본다면 지금 포스트에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는 딥인데요. 오늘 현대모비스의 첫 석점이었습니다. 김국찬 선수. 김상규. 자, 오른쪽 김국찬이 공간 만들었습니다. 또 들어갔어요. 김국찬 연속 트리플. 결국 김국찬 선수의 3점 두 방이 작전 타임을 부르게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김국찬 선수의 석점포 22-20으로 리드를 잡는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두경민. 컵에서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두경민의 석점. 어제 쉬운 슛이 아니거든요. 예. 두근 선수가 저런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드리블 기술로 또 수비를 따돌리고 직접 석점을 꽂아넣고 있는 두경민. 스텝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텝백 자세가요. 자, 대단히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원준희가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본의 아니게 심판한테 박치기했네요. 두경민 레이업 득점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두경민 선수의 개인 능력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받는 양동근. 반쪽 넣어주고. 자, 시간이 없어요. 반대편 오영준 막힙니다. 두경민의 블락샷. 두경민 선수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대단합니다. 두경민 선수 언제 저기서 나타났죠? 자, 방금 이제 공격에서 또 화려한 플레이. 그리고 지금 쫓아와서 블락까지. 코트를 지금 가로질러서 뛰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지런하고. 첫 패스 멀리 갔습니다. 윤호영 바로 로포스트로. 칼렉 그린 훅슛 득점. 칼렉 그린의 석점. 들어갔고. 자, 이렇게 반칙까지 물립니다. 윌리엄스 선수가 파울이 3개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유재학 감독이 지금 어떤 선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윤호영 찔러 넣어줬습니다. 돌아서는 칼렉 그린 득점. 예, 4초, 3초 샷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칼렉 그린 스텝백 석점 들어갑니다. 칼렉 그린의 석점. 지금 높이싸움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지금 한준 선수가 외곽에 나가 있다 보니까 높이싸움에 밀리거든요. 두경민 드라이브인 레이업 득점입니다. 두경민. 자, 스피드가 좋네요. 두경민 선수 역시. 아, 오늘도 아주 가볍습니다. 두경민 선수. 리온 윌리엄스와 주고받은 김국찬 볼을 뺏깁니다. 두경민의 스틸. 1-2 상황. 두경민 속공 득점. 지금도 뭐 공격도 공격은 DB의 수비가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동훈 수비에서 스틸이 나온 거거든요.